거리 위에 그대로 앉아 쉬거나 사람을 구경하는 어르신들. 주택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본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가게 앞에 벤치가 놓이면서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. 이승환 기자입니다. 강아지 노니와 함께하는 산책길. 지혜순 씨는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. 미용실 앞에 마련된 골목 쉼터입니다. 강아지도 올라와서 앉으려고 그래요. 아주 힐링되죠. 긴 벤치 두 개뿐이지만 걷기 힘든 노인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공간입니다. 여기 잠깐 쉬는데 아주 보야 한 그릇 맛있는 만큼 얘가 좋은 자리예요. 집배원도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립니다. 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면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난 2018년 6월 미용실 원장인 윤길찬 씨가 자신의 땅에 놓았습니다. 쉬칠 때도 없고 그냥 길에 그냥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앉아 계시다가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. 곧 쓰레기가 쌓여 흉물스러워질 거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기우였습니다. 쓸고 닦는 사람, 화분을 두고 가는 사람, 모두가 자기 의자처럼 챙겼습니다. 이제는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. 이게 뭐 사오시는 거예요? 무하고 호박 말리려고. 지금 말려야 되니까. 이런 데 나와서 아줌마들 만나고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요. 윤 씨는 20년 가까이 미용실을 운영하며 느낀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. 제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처럼 또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용히 그냥 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. JTBC 이승환입니다.